네, 어제 강릉은 낮 기온이 35.5도까지 치솟으면서 5월 기온으로는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여름보다 더 더웠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아지겠지만 불볕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28도 보이겠고 강릉 34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서해안과 남해안,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이후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북부와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도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반짝 더위가 꺾였다가 금요일에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